정신병원에서는 왜 환자 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일까요? 전문가들은 정신병원 특유의 폐쇄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.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보호사들에게 폭행을 당해 팔이 부러지거나 갈비뼈가 부러진 환자들.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오히려 더 큰 병을 얻게 되자 보호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. 이런 사람들 이렇게 죽어도 되냐?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데 어디에서 국민 신문 거에 말을 내가 면을 넣겠냐? 정신병원에서 환자 폭행 등 인권 침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 침해 진정 사건 가운데 35%가 정신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. 사회 전반적인 인권 의식은 높아졌지만 정신장애인은 여전히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. 특히 통제의 기준이 되는 매뉴얼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. 어디까지가 통제이고 어디부터 폭력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. 보호사들이 또 그런 다양한 아주 그런 이질적인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하는 어떤 그 돌발 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폭행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도 또 다른 폭행 피해의 원인이 됩니다. 정신병원은 가뜩이나 폐쇄적인데 CCTV에 대한 규정마저 없다 보니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. CCTV는요, 같은 경우는 저장이 안 되고 그냥 녹화만 되거든요. 계속 녹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. 폭행이 발생했을 때 행정당국이나 경찰이 명료하게 잘잘못을 밝혀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.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환자를 바라보고 다루는 병원 측의 인식 전환과 인권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